자,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심으로 UPCA 동문로의 목사 임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거룩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높고 위대하신 성호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는 동북로의 한창희 전도사님과 최은혜 전도사님을 목사로 임직하기 위해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중에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넘치는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빈도 빌레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0장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 UPCA 국제연합총회 동북로의 33회기 목사 임직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두 명의 주의 종을 오늘 세우게 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종으로 기름 부어 세워주심은 주님 주신 그 사명을 충성되게 행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증거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증거와 십자가의 길을 통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섬김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종들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고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음의 능력이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실천하는 참된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빚값으로 사신 교회에 충성하며 복음 전하는 일을 우선으로 하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랑을 실천하며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 임직 예배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예식의 순서를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총회장 한의원 목사님에게 항상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주신 소명과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이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동국로의 안혜경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봉독 올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어서 UPC의 총회장님이신 한의원 목사님 나오셔서 사역자에게 주님이 주신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풍성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히 오늘 예, 귀한 목회자로서의 안수를 받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이현 목사님이 이 말씀 설교를 부탁하시면서 목사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지를
제가 어쨌든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국의 정치가로서 국가를 위해 많은 일을 했던 조지 렌즈벨이라는 그런 정치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였고 인도에 선교사로 평생을 바친 우리 잘 아는 스탠리 존스라는 그런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이 친구처럼 지내던 그런 사이였었는데 하루는 스탠리 존스에게 렌즈벨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나이 80이 돼서 내 일평생을 돌아보니 결코 실패한 인생 같지는 않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만일 내가 인생이 다시 한번 좋아진다면 나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데 바치겠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변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가 없으니까 말이야. 저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가장 값지게 헌신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해보거든요. 과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큰 일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묵상해봤습니다. 말할 것 없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신 일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던 그 일이 가장 위대하고 큰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로 갈 것임을 알리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본 제자들은 주님께 여쭤보죠. 어떻게 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떤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의 신앙의 멘토가 되셨는데 장로님으로서 숙천을 하셨지만 제가 한국에 나가서 아버님 교문에 가서 설교 기도한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아버님이 눈 뜨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 목사, 네, 그래. 예수 잘 믿어. 목사가 예수 잘 믿어야 돼. 믿음이 최고야. 두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국으로 한국에 있다가 돌아가면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믿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인가?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 그것이 정말 가장 큰 일이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오늘 보면 그보다 큰 일도 아니라 예수보다 큰 일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보다 큰 일 이 큰 애의 그 원어를 봤더니 메가돈에 메가돈이라는 것은 그 메가스, 그 우리 메가톤이죠. 파워풀한 그런 능력, 그것보다 더 비교해서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해간다. 이런 의미로 그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미 이런 복음사역, 그것을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고 하시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은 3년의 공생일을 통해서 복음 완성하셨죠. 이루셨죠.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자들은 3년이 아니고 평생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아닌 천하 만민에게 나아야 될 그런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뿐 아니라 이 일은 이 하나님의 일은 많은 부신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이 순간 끊임없이 세계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아마 이 순간뿐 아니라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폭발적으로 이루어져 나갈 것입니다. 주님이 완성하신 그 복음, 그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천에 다니면서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그런 삶도 세우고 세례를 주고 이런 모든 일들, 주님이 부탁하신 대사명이죠. 대사명, 가장 큰 이 땅의 사명을 위해서 이 제자들은, 그런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처에서 사역을 완성할 뿐만 아니라 오늘 바로 부름받아 세워지는 이 두 번호태도 동일한 그런 사명이 주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 증거를 위해서 사는 삶을 성교사들, 목회자들, 또 성도는 마찬가지죠. 이 세상 가장 귀한 큰 일을 하는 사명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겨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5절 이하에 보면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그들이 감당해야 할 큰 일을 위하여 그들을 사역을 위하여 주님은 두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은 목사님들은 제자들이, 사역자들이 반드시 마음에 깊이 새기고 갖춰야 될 그런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며 사역을 위한 기둥과 같은 것이고 또 사역의 풍성 열매를 맺어서 뿌리와 같은 것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성령이죠. 성령. 주님은 주님이 이 땅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이 땅의 제자들, 남겨진 제자들,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직접 주님과 동행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제자들의 올바른 진리를 깨닫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떠나신다면 제자들은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고 누구한테 올바른 진리를 가르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주님은 그렇게 되면 이미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조차도 아마 제자들은 잘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하신 그 말씀 기억하지 못하고 정말 엉뚱한 그런 것을 전하게 될지도 모르는 거죠. 진리를 올바로 깨닫지 못한다면 그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사역에 반드시 필요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물론 성령은 제자들뿐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유하십니다. 제자들이, 사역자들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에게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성령의 가르침이 없으면 진리를 올바로 깨닫고 다른 진리를 가르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초의 성령님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의 약속을 믿고 많이 살고서
모여서 기도했던 120명에게 임했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기도할 때 임하게 됩니다. 이것을 모르는 크리스천이나 또 성도들 또 뭐 목회자나 아무도 없겠죠. 성령 충만은 기도할 때 그 기도 통로 통해서 우리 임하게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 세계 현장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땅의 복음 사역을 위해 감당할 제자들에게 사역에 주신 것이 오늘밖에 또 한 가지가 있죠. 주님은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사역을 도우시기 위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27절에 보니까는 주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구호사전을 찾아봤더니 그 평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사하여 마음에 걱정이 없는 상태, 그것을 평안이라고 말하죠. 영어 사전에서는 봤더니 well-being, 잘 사는 것, peace, 평화, 이것이 바로 평안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에 있는 평안을 정리해보면 단순히 현실적인 환경 속에서 자족하며 만족하며 근심거리 없이 잘 사는 것, 그것이 평안이라고 정의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외형적인 것들을 누리게 되면 인생이 평안하게 질 것이라는 환상과 착각에 사로잡혀서 참으로 동분서주하며 물질을 먹고 명예와 권세를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세상 것을 모두 소유한다 해도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게 우리 인생의 비극일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많은 소리를 듣기 때문에 오히려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평안을 누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과연 평안을 주겠다는 그 주님의 평안, 그 안에는 어떤 비밀이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일까? 왜 하필이면 제자들에게 더 아주 확증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걸 퍼프로 것, 뭐 이런 걸 좀 주시지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헬라를 찾아봤더니 이 말의 본이면 에이레네입니다. 그 의미를 보면 함께 묶다, 함께 묶다, 함께 짜다, 뭐 옷감을 짜듯이 함께 짜다, 합사 이런 말이 그 어원입니다. 무슨 의미가 담긴 말이겠습니까? 이 평화는 단순히 현실적인 환경 속에서 외형적으로 누리는 평안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연합할 때, 합칠 때, 함께 묶일 때, 주님과 하나 될 때 누리게 되는 평안임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고마운 성령들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인해 누리게 되는 내적인, 영적인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고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을 가로막는 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진정한 주님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그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것, 짜여지는 것, 묶인 것, 그것을 가로막는 담이 있습니다. 이 답은 인간의 힘과 능력은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막힌 담입니다. 바로 죄이지요.
이 막힌 담을 풀고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죄인들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점을 자기 육체가 허시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누구와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점 죄의 문제죠. 자기 육체가 허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놀라운 거죠. 여기서는 화평 그것도 원화가 에이레네입니다. 주님이 그 에이레네 그 평안의 비밀이 여기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평안과 동일한 말을 화평으로 번역했을 따름입니다. 우리 알다시피 주님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천국천사가 찬송한 말씀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이 주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 기록된 평화라는 말로 주님이 제자에게 주신 평화는 에이렌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주님이 제자에게 주셨다는 그 평화는 주님이 땅에 오실 때 이미 가지고 오셨던 것입니다. 지니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제자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죠. 주님은 죄인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려고 죄의 막힌담을 자신의 육체로 하시고 십자가를 지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진정한 이 땅의 피스 메이커가 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해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목회를 다 훌륭히 잘하십니다. 근데 제가 대화적인 느낀 것은 뭐냐면 그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없던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뭔가 문제가 있고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주님이 주신 진정 평안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뭐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겠죠.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의 궁극의 목적 십자의 구원을 통해 주님이 주신 그런 평안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주님이 주셨던 그 에덴의 평안, 그 평안을 소유를 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평안을 이 세상에 전할 수 없는 것이죠. 사역자들이나 크리스찬들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피스메이커의 메이커의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문제가 있든지 주님의 복음으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화평케 하는 서로와 서로 간의 담이 헐리는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이 우리 사역자들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주님이 주신 평안을 그 평안을 너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가 이런 평안을 누리는 이런 참된 평안의 삶,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봅니다. 특별히 오늘 목회자로서 안수를 받는 한창희 전사님이나 최현 전사님, 앞으로 펼쳐질 사역에 성령의 충만함을 감모하며 그 성령의 파워풀한 능력으로 복음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귀한 사역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두 분 뿐이겠습니까? 저를 위해서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우리 할 일은 먼저는 기도하는 일 것입니다.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를 오래하고 마녀가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진솔한 마음으로 한 손에서 그런 기도를 한다면 주님은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럴 때 모든 문제들, 일들이 풀려나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막 이 세상, 세상에 주님 평안을 쫓기 위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것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고 함께 짜이지 못하고 참된 애리를 맛보지 못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님 평안을 전하는,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하여금 주님과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어진 이 세상 가장 위대하고 파워풀하고 큰 일일 것입니다. 아마 이 일을 위해서 평생을 산다면 우리는 결코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기뻐하시겠죠. 차가워 충성된 분은 아마 예측자는 하실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떠나가시면 어떻게 하나, 근심과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학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혼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성령 충만한 그런 영적 그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되어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분별하는 그런 우리가 될 뿐 아니라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참 평안을 누리며 전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역을 하지만 늘 마음에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주님이신 그 두 가지 약속과 평안을 가지고 성령과 평안을 가지고 우리 세계 현장에서 많은 열매를 그런 오래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삼계신 믿사올 때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진리의 말씀 선포해 주신 우리 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동북로의 존경 노회장님이신 정찬수 목사님 나와서 우리 헌금 기도하시고 이후에 우리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 백성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또 국제연합총회 동북로의 회의를 마치고 이제 이대로 목사 임직식을 위해서 예배로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임직식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회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여기 함께한 개개인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하시고 가정의 복을 받게 하시고 소명받아 섬기는 교회마다 부흥되게 하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치료받으며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의 성도와 또 동료들, 친척, 또 친구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제로 목사의 소명을 받아서 종의 모습으로 사역할 때에 그들이 겸손과 섬김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사 주의 종들을 도우며 또한 복음의 진리가 온전히 전파되도록 힘써 돕는 아름다운 사역들이 되도록 그들에게 강건함과 또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담대하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헌물의 시간입니다. 두 랩돈을 냈던 가부의 마음으로 헌물을 드립니다. 이 헌물을 드린 그 손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으로 무엇을 하든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충만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이 예물들을 통해서 감당해 간 우리들의 그 노예를 통해서 감당해 갈 때에 잘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쓰여진 일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매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함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목사 임직식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리기를 바라옵고 또한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또한 함께 한 국제연합총회 동북로의 모든 속한 주의 종들의 사역에도 주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의 늘 강구함을 들으시고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원하신 헌금은 이번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신 우리 교단의 그 피해 입으신 분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으로 쓰여질 것입니다. 우리 노회장님께서 저에게 광고 말씀을 미리 드리라고 해서 제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 가운데 목사 임기식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임직식을 은혜스럽게 진행해 주실 동국로회 노회장님과 안수위원과 순서를 맡아주신 선배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예식을 위해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신 한위원 총회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감사함 중에도 축하와 격려를 해 주시고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임직식을 위해 장소를 제공해 주신 주소원교회 육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식 후에 POC 식당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우리 해켄색에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450 해켄색 에버니로 되어 있습니다. POC American Fusion and Sushi Restaurant인데 가시면 아주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 노회장님이신 우리 이은 목사님 나오셔서 임직식을 집례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세율의 한창희 전도사 예수교 장로회 국제연합총회 동국노회 목사 임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증경노회장 윤민호 목사님 나오셔서 임직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어복된 날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이처럼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귀한 한창희 전도사님과 최윤혜 전도사님 임직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식에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축하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아지는 두 분을 향한 믿음의 증인이 되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으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으나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임직받는 두 종이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이 둘은 이곳에서 죽어지고 새로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많은 선배 목사님들과 증인 앞에서 새로이 아버지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사랑하는 두 종의 심장을 붙들어 주옵시고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안에 참된 소망을 품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직하는 모든 순서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장하실 것을 믿어 감사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이제 서약이 있겠습니다.
두 분 전도사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중하게 큰 소리로 예의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부, 성자, 성령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신앙생활의 규범으로 삼겠습니까? 본교단의 신조와 요리문답은 신구약 성경이 교훈한 우리를 총괄한 것으로 믿고 따르겠습니까? 본교단의 정치와 권징교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합니까? 주 안에서 같은 회원된 형제들과 협력하며 순종하기를 다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부름받아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복음의 진리를 지켜나가고 순결과 화평을 위하여 힘쓰겠습니까? 신자여 목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의 증거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과 생활로서 실천하는 일에 모범이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안수 위원들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총회장님, 총회장님, 목사님.
예수교 장로의 국제연합총회 동북로의 목사인지 서약을 통해서 예라답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목자장 되신 예수님의 안수사역을 따라 저희들 이들이 다 성령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여서 이 시간 저희들 안수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이들 위해 함께 하시고 이들의 사역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서 이들의 마음에 갑절의 영감을 구하여서 그날까지 충성하며 하나님의 일에 섬김에 본이 될 수 있는 귀한 항존인직 목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네. 사역 중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저들은 기도할 것이요 사역 중에 기쁨이 있을지라도 저들은 즐거이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네. 어렵고 힘든 사역 중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닮아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출구하는 고백이 이들의 사역에 충만케 하사 모든 곳에 이들이 거하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서 이들의 삶이 복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가족들 위에도 그들의 사역 중에도 그들이 만나는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삶 속에서 더욱더 크나큰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심이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안수사역으로 감동케 하시며 충성케 하신 일에 갑절의 영감을 더욱 구하는 충성이 이들의 삶에 충만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안수하는 우리 위원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전하는 자요 함께하는 자가 되었으매 하나님께서 이곳에도 충만케 하시고 주 소원을 이루는 아름다운 사역들을 모두 다 감당하는 이 자리에 모인 회중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그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고 장로회 국제연합총회 동북로의 권위로 주후 2021년 9월 11일 최윤혜 한창희 전도사가 전도사의 목사로 임직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국제연합 장로회 동북로의 노회장 이효연 목사, 두 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나와주세요.
경기도에서 목사로 임직하였기에 이 회를 드립니다. 최윤혜, 역사 최윤혜. 귀하는 동북노예 33회 정기노예에서 목사로 임직하였기에 이 회를 드립니다. 예수교 장로회 국제연합총회 동북노예 노회장 이회 목사. 임직회 한창님, 귀하는 동북노예 제33회 정기노예에서 목사로 임직하였기에 입회를 드립니다. 예수교 장로회 국제연합총회 동북노예 노회장 이효연. 이어서 성의 착복식이 있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황희철 목사님께서 애쓰시는 우리 국제연합총회에서 임직식이 목사 안수식이 있는데 축사를 좀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해서 기쁨으로 이렇게 함께 참석했습니다. 우리 뉴저지 한인 목사회 모든 목사님들을 대표해서 이번 두 분 목사 안수식 받으신 분과 그리고 우리 국제연합 총회 두 분의 목사를 배출해내신 우리 총회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축사하기 전에 조금 식을 하나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 목사님이라고 제가 처음 부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하면 이해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딴 사람이 저도 생각하지 않도록 한창희 목사님? 네. 아, 네. 씩씩하게 대답 잘 해주셨어요. 최윤혜 목사님? 네. 네, 축하합니다. 이 목사 안수 이렇게 받으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서 목사로, 우리는 부족하지만 목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축사를 드립니다. 저도 목사 안수 처음 받던 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많은 사람 가운데 목사로 임직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걸 생각하면서 그 목사 안수 받는 날 참 많이 울었어요. 정말 우리가 목사가 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는데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 날 아침에 집에서 출발하면서 저를 꼭 껴안고 많이 우셨어요. 그때 아버님이 우셨을 때 제가 왜 우는지를 확실히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목사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아버님이 목회하시면서 많은 그런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기억하면서 아들도 목사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모든 과정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는 걸 대견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목회하면서 당할 그 많은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흐느껴서 우시면서도 잘하다, 잘했다, 목사 안수 받은 거 귀한 일이다, 그렇게 격려해 주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그러나 영광된 길인 것처럼 우리 목사의 길도 십자가의 길이지만 또 영광된 길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항상 기억하면서 영광된 길에 들어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그 영광된 길에 고난이 따르지만 우리가 함께 그 달려갈 길에 함께 동참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지나고 보니까 인생 최고의 길, 아까 설교해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목사의 길인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목회하면서 결산하는 그런 마당에 나 같은 사람 인생 최고의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이렇게 감사하게 됩니다. 주님이 맡겨주셔서 이제 목사의 길 첫발을 디디신 우리 두 분 주님께서 주신 성급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 일은 순간순간 힘들고 어렵지만 다 지나고 나면 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 최고의 인생을 설계해 주셨구나 틀림없이 고백할 것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함께 하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하면서 축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이 우리 국제연합총회의 목사 안수가 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교단이 많이 있지만 우리 국제연합총회는 제가 황희철 목사님 오래전부터 존경하고 또 국제연합총회가 이 10여 년 동안에 엄청나게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연합총회가 나아가는 그런 지향점이 글로벌하고 그리고 복음주의적이고 선교지향적이고 그리고 차세대를 생각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그런 교단인 것을 보면서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교단의 목사 안수를 받은 것 참으로 축하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우리 교단을 이만큼 성장시켰지만 두 분이 앞으로 우리 교단의 큰 기둥이 되어서 우리 교단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될 것을 생각하면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교 창조의 국제연합총회 동북노회 회장이 되신
정숙자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두 분 목사 임직 받으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벌써 2년이나 되어도 우리를 감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를 완전히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중충한 환경이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밝았던 주위가 우리 뇌리에서 사라진 것 같은 이 어두운 시기에 밝은 모습의 새로운 탄생으로 깊은 은혜를 주신 두 분,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사랑과 정성이 가득한 준비되어지고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축하는 몇 번이나 받을 수 있는지요? 저는 오늘 새롭게 태어난 두 분, 한찬희 목사님, 최윤혜 목사님 두 분에게 반갑고 감사하고 마음이 놓여지는 기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일주일에 서너 번은 집주에 있는 스테이트 공원에서 걷는 운동을 합니다. 가면서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에 흠뻑취하여 건너라며 얼마 전에 봄에 많은 잎의 새순으로 우리 눈을 즐겁게 하며 그 피었던 그곳에 어느 날 앙상하고 기다란 풀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간 곳이 없고 그 자리에 색도 연하고 부드럽고 아름다운 쑥이 쑥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기뻐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는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기쁨과 같은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목사 안수 임직으로 말미암아 새 목사로서 태어남을 보는 것은 제게 기쁨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연하고 부드러운 세계의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인 우리가 보아도 아름다운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아름답고 기쁘게 보이는 것은 그 새싹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쑥으로 말하면 우리에게는 쑥떡도 있고 빈대떡도 있고 차도 있고 쑥뜸도 있고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 약으로 쓰그러 만들어 쓰는 여러 가지 용도에 대한 기대의 가치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임직을 받아 새롭게 태어나신 목사님들에게서도 이러한 기대치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각자의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부터 그저 보기만 하여도 부드럽고 연한 그 색깔과 역할로 인하여 세상을 향하여 전하여지는 영향력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군사가 되어 주님의 일꾼으로 성도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로 사회의 지도자로 주어진 역할로 주님의 표대를 향하여 성실하게 앞만 바라보며 달려가시는 두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롭게 탄생하신 목회자님들 축하합니다. 저는 이것으로 축사를 마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 임명받으신 두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국제연합총회 어린이시 증경총회장 황의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경문 있으시겠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가 될 분이 저 구석에 앉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교회 형편이 그렇군요. 대통령 비서실장만 돼도 사람들이 으쓱대고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데 만왕의 왕 하나님의 종이 됐으니까 얼마나 축하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동부 지역에서 널리 존경받는 우리 이의철 목사님의 축사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목사 임직을 맡게 된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저는 권면 때문에 나왔습니다. 지금은 좋은 세상이라 이렇게 앉아서 권면을 듣지만 옛날에는 서서 들었습니다. 이제 앉으라고 하면 앉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처음부터 앉아들으니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네. 제가 권면할 것은 한 두어 가지, 많이 해도 뭐 귀에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한 두어 가지만 권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Do not be fooled by yourself.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말라. 우리들이 잘 못하면 남에게 속는 것도 억울한데 자기 자신에게 속아 삽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은 기록하기를, 혹 누가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목사 됐지만 이제 목사 됐으니까 된 게 아니고 완료형이 아니고 진행형입니다. 목사가 계속 되어져 가는 거지 이제 내가 목사 됐다 하는 게 아니죠. 네, 제가 일평생 목사로서 섬기며 제가 16살 때부터 설교했어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한 거죠. 그런데 설교하고 나면 내가 설교를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늘 나를 살피게 됩니다. 지금도,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누구하고 대화하고 나면 내가 혹시 그 사람을 멸시하거나 천대하는 마음이 없었는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서요, 자기가 목사 되면 뭐가 된 줄 알아요. 목사 된 것이 뭐 별거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종인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가 때로는 목사질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끼리 말하죠. 네, 그것을 갑질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목사에게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자존적 존재가 아니고 의존적 존재예요. 아예 처음 생길 때부터 하나님 없이는 존재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독립적으로나 자존적으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 임직 받으시는 두 분도 내가 목사니까 상당하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늘 겸손한 생각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또 저분이 아니면, 또 저희가 아니면 나는 나될 수 없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만 됩니다. 그런 생각 안 하면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된 줄 알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생각, 착각 뒤에 오는 생각이 있는데 갑질이에요. 갑질이 들어오면요, 이 갑질은 교만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증오의 대상이 갑질하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 주 예수님은 수퍼감이거든요. 네. 그런데 갑질할 수 있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했어요? 발을 씻기시고 종처럼 사셨어요. 섬기며 살았어요. 혹시 두 분들이 옛날에 아유 저런 목사하고 욕했을 수 있어요. 그랬죠? 솔직히 말해봐요. 네.
그런데 바로 그 대상이 본인들이 됐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네. 그래서 항상 갑질하지 말고 자기 뭐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겸손한 마음 가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하나 더 당부드릴까요? 네. Know yourself. 자신을 알아야 돼요. 소크라테스가 했다고도 하고 딴 사람이 했다고도 아폴로 신전 마당에 쓴 글이라고도 하는데 성경 말씀은 아니죠. 네. 그런데 우리는 늘 내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6절에 기록하기를 Watch yourself and doctrine. 너 자신을 늘 watch하고 살피고 또 doctrine, 하나님의 말씀, doctrine은 말씀을 이론화한 것 교리죠. 이 말씀에 대해서 늘 살펴야 되고 자신을 살펴야 목사될 수 있다는 그 뒤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을 행하라. 네. 살피는 것을 계속해라. 그러면 너 자신도 내가 전하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으리라. 뒤집어서 말하면 그렇게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자기를 살피지 않으면. 그래서 내 자신을 늘 살피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면 성공입니다. 하나님 원수로 살면 제 아무리 재주가 많아도 돈 많아도 잘생겼어도 아무 쓸데없어요. 하나님하고 친근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님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 힘써서 일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저지 장로교회 김도환 목사님 나오셔서 권면 있으시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안수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최 목사님은 저희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실하게 사역해 오셨기에 딱히 뭘 더 잘해주십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한창희 목사님께는 있어야 하는데 제가 잘 모르는 분이라 또 드릴 말씀이 없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그냥 내려가면 주신다는 저녁을 얻어먹을 염치가 없을 듯하여 한 가지만 권면드립니다. 한창희 목사님도 신실한 분이라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게 아닌가 싶은데 해가 바뀔 때마다 재직회며 구역 일꾼이며 그 교회 일꾼들을 세우느라면 꼭 전화를 해서 자신은 능력이 없으니 임명을 철회해달라고 부탁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죠. 교우님께서 대단해서 임명한 게 아닙니다. 큰일을 해주십사 기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주님이 맡기셨다 생각하고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할 수 있는 만큼만 섬겨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씀드립니다. 또 시험대로 교회를 떠나면 안 되니까요. 저는 능력이 없으니 맡기지 마십시오 하고 손사래를 치는 것은 제 생각에는 교만입니다. 누가 능력 없는지 모릅니까? 그런 자세는 직분을 맡기신 주님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자신이 판단하는 것이기에 교만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거듭 못 가겠다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화를 내신 것이 아닐까요?
반면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순종하여 섬기는 교우가 제일 예쁘고 또 고맙습니다. 저는 그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순교자와 같은 훌륭한 신앙을 기대한 교우들께서는 실망하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교회사에 기록될 순교자가 될 자신도 또 모든 교우들을 감화시키는 훌륭한 사역자가 될 자신도 없습니다. 목회를 시작했을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내가 목사가 된 것이 잘한 것인가 하는 의문과 두려움을 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목회를 그만두지 않는 이유는 주님의 마음이 손살에 치는 교우들을 보는 제 마음 같지 않을까 하는 바로 이 생각 때문입니다. 도하나 네가 대단해서 목사로 세운 것이 아니다. 너한테 큰 것을 기대하지도 않는다. 큰 일을 맡길 일꾼은 내가 다 따로 준비해 두었다. 누군가는 지금 그 자리에서 나를 섬겨야겠고 마침 네가 근처에 있어서 부른 것뿐이다. 너를 부른 것을 후회하지만 않게 해다오. 저는 꼭 주님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그래서 교우들과 나누지는 않지만 내심 품고 있는 제 목회의 모토는 주님이 후회하지 않으시게만 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분 목사님께 감히 드리고 싶은 저의 유일한 권면은 적어도 주님이 후회하시지 않는 목사가 되시라 하는 것입니다. 한창희 목사님, 최윤혜 목사님, 두 분을 주의 종으로 부르신 주님께서 오늘 이 순간의 결정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실 줄 믿으며 권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안수받은 최윤혜 목사님 나오셔서 답사하겠습니다. 먼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 오늘 이 귀한 행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동북노회 노회장님과 안수위원 목사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년 동안 교육, 신방, 상담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사역의 길을 열어주신 뉴저지 장로교회 김도환 담임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사랑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모든 교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9.11 테러가 있은 지 20주년 되는 날로 모든 미국인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누군가에게 너무나 소중했고 전부였던 그분들의 희생을 담보로 미국은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과 은혜를 담보로 구원받은 자 되었고 또한 목회자로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심을 통해 제가 까맣게 잊고 있었던 한 가지 약속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저의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던 장면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에 제가 믿음이 좋거나 성령 충만했던 학생이 아니었기에 그 후로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목사 안수 인터뷰 며칠 전에서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죄송하고 부끄러웠는지 한참 동안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약속을 잊고 있었던 저는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도 간간히 하나님께
불평을 했었습니다. 아버지, 저 말고도 얼마든지 실력이 짱짱한 목회자 후보생들이 수두룩한데 왜 하필 연약한 저를 그토록 목회자로 부르시는 겁니까? 그러나 우리 아버지께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시더니 윤혜야, 시작은 네가 먼저 했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래전에 했던 약속을 뒤늦게 지키게 된 제가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의 최상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최상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계신 우리 어머니께서 살아생전에 저를 위해 늘 하시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이사야 50장 4절의 말씀이 딸한테 이루어지도록 일평생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현재 교회에서 1대1 영성훈련과 상담으로 성도님들을 섬기고 있는데요. 어머니의 소망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목사님직 후에도 저의 목회 방향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의 소리를 잘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분들의 아픔의 소리, 답답한 마음의 소리들을 모아서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가 기도로 올려드리는 사역이 저의 사명인 것 같습니다. 저의 교회의 올해 표우가 위로와 소망이 되는 교회인데요. 사도 바울이 부탁하신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셔서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 증인이 되어주신 귀하신 목사님, 전도사님, 교우님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제가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온유함으로 화평케 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가족에게도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멀리 캘리포니아에서 와주신 언니 신영숙 권사님, 형부 신창수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역시 캘리포니아에서 온 아들 제이, 딸 수민이 고맙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320장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을 길 곳 사오신 주 그 시비 운명
목사님의 축도로 이 인증식을 마치겠습니다.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영생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목사 임직을 받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기를 다짐하는 두 임직자들과 임직자들을 축하하며 기도로 후원하실 선배 목사님들과 성도들과 그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음식을 앞두고 이 시간 감사함으로 먼저 우리의 소망을 드리며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먹음도 복되게 하시고 먹지 않은 도 복되게 하시고 먹음 속에서 남은 도 복되게 하시고 모든 것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음식 앞에서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먹음을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